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세상의 허상과 망상을 인식하고 본래에 부처 마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윤회와 분별의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분별심이 고통의 근원임을 지적하며 마음을 비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축생입니다. 습생입니다. 세계 집착 윤회하는 추전도를 인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집착으로 윤회하는 추전도라 여기는 욕전도가 아니라 추전도란 말이에요. 추전도란 나아간다는 뜻이죠. 축축한 데 나아가서 생명을 받으니까 축축한 대로 나아간다 해서 나아갈 추자요. 그것도 전도 망상에서 그런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전도요. 따뜻한데 화합하여 습생이라고 해서 뭐 얼음 속에 태나지는 않잖아요. 따뜻할 때 고온다습할 때 나타나죠. 여름철에 습생들이 더 많이 부쩍 성하죠. 여름에는 기후가 따뜻하거든. 그러면서 또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서 따뜻한 것이 있어야 습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데 화합을 해서 8만 4천이나 되는 번복 난상을 이루나니 번복 난상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하는 것이 번복 난상이라요. 그래서 준동이라고 준동 준연이라고 하지요. 발음이 준입니다. 준연. 꿈틀꿈틀한 거. 번복이란 말은 준동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준동, 함량 뭐 그런 말 가지요. 군벙이 같은 거 뭐도. 꿈틀꿈틀 하는 거 번복이라. 엎었다 뒤집어졌다 잘하죠. 사람은 처음에 나가지고 엎었다 뒤집어졌다 그것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누운 자리에 눕지만에 저런 동물들은 저 벌거지들은 번복을 잘해 뒤집었다 군벙이가 둥근한 재주가 있다고 하지요. 둥근한 것이 뒹글뒹글 가는 것이 그게 번복이라요. 몸을 엎치락 뒤치락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역시 번복하는 난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면은 그런 마음 심리를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번복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기 때문에 습상 폐시가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함준과 연동이 그 유가 충색하니라. 폐시란 말은 좀 단단한 거예요. 폐시는 조금 이제 더 굳어진 거예요. 자꾸 갈수록 처음에는 갈라남이다가 그 다음에 27일은 알포담이고 37일은 폐시라고 그 전에 나왔잖아요. 연육이란 뜻이에요. 연한 고기 덩어리, 이제 고기가 고기 덩어리로 물방울은 예를 들면 갈라남이고 물방울이 좀 부풀어진 것은 알포담이고 그것이 조금 경색되면은 굳어지면은 그게 폐시라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이렇게도 씁니다. 연자를 연육 상태라요. 그게 습생의
처음 모습이라요. 습성은 막바로 알포다민이 갈라남 필요 없이 그냥 폐시상태로 형성이 되어요. 습상이라는 것은 축축한 모습, 축축한 습기요. 어떤 동물들은 뼈도 없이 생기는 동물들이 많죠. 뼈 없이 생기는 거. 그리고도 어떻게 뼈 없어도 잘 움직이고 잘 보고 그것도 잘 생활을 하지요. 무골충들. 무골충이 되려니까 폐시가 형성돼야지. 예? 무골충 같은 것들은 주로 폐시가 그 자기 형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가지요. 속에 뼈도 없으니까. 예? 껍질 같은 거, 단단한 거, 그런 거라야 뻗센 거. 습생은 주로 이제 냄새를 주로 이제 냄새에 따라서 나아가 붙는다는 거예요. 냄새. 그러니까 색향미촉으로 본다면 향의 힘이 강해요. 냄새로서 생명을 받게 되는 그 성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향 취부라 그래요. 습생은 네 번째는 화생입니다. 화생. 변화하는 변화로서 태어나는 화생이요. 세계 변역 윤회하는 가전도를 말미암음을 인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인하여 말미암기 때문에 해도 되고 변역으로 윤회한다는 말은 변 발음을 역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바꾸어서 딴 몸으로 변화해서 생기니까 변화가 바로 변역이죠. 그래서 정상합리라고 그 전에 나오죠. 정상합리 능엄경 저 사권인가 어딘가 분화장에 정상합리 요 네 가지 요소가 기본이요. 정은 태생이고 태생 욕전도죠. 요건 이제 난생이죠. 여기는 난생이 두 번째요. 난생은 뭔 전도라고 했어요? 네? 무슨 전도? 난생은 욕전도. 난생은 동전도라고 했잖아. 동전도. 이게 이제 습생은 거기에 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나아갈 취자 아니요. 취전도. 이건 이제 화생. 화생은 여기서 변역을 해서 가전도라고 하지. 가전도. 가라는 것은 그냥 요즘에 가등기 같은 거 가설 같은 거 했다 바로 딴 걸로 그냥 치우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촉에 화합하여 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여러 종류에 부딪혀가지고 변하니까 촉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고 추신한다는 뜻이요. 옛날 것을 바꾸지 않아요. 옛날 형태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제 변해요. 그래서 요 족자가 화합 촉이라고 하지요. 촉의 화합에서 84,000의 친고난상을 이루나니. 그러니까 옛 것을 군벙이가 매미가 되면은 군벙이 옛 모습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매미 모습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예고자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와 같기 때문에 화생 갈람이 있어서 화생이라고 생자로 되기도 하고 상자로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글자가 책마다 좀 다르지요. 문양상자를 어떤 책에는 날생자로 되기도 하고 문양상자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갈람으로 통용이라죠. 밑에는 전부 다 갈람으로 그냥 똑같이 혼용을 해버립니다. 갈람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난생은 갈람을 밑에도 다 그냥 써버려요. 벌써 생명체 받는 가장 근본이 갈라남이기 때문에 갈라남을 그냥 밑에 것은 화생, 유색, 무색 전부 다 갈람으로 통용입니다. 국토에 유전하여 전세와 비행이 그 무리가 충세하니라. 전세라고 한 것은 아까 벌레가 나비 될 때, 군뱅이가 뱀이 될 때는 전세지요. 탈바꿈할 셋자요. 몸을 유전해가지고 몸을 변화해서 탈바꿈하는 것. 자기 몸을 껍질을 벗고 뭐가 되는 것이 전세고. 비행이라고 하는 날파리 같은 거 참새가 조개가 되든지 조개가 참새 되든지 하는 것이 비행이죠. 조개가 참새 되면은 따라다니죠. 탈바꿈하는 그 저 나비 같은 거 그것들이 거기다 전세지요. 누에 꽃이도 나중에는 그것이 저 나비가 되어버리죠. 누에는 네 가지를 다 하네요. 알로 되었다가 또 그것이 저 거기서 누에가 나왔다가 누에 되었다가 이제 번데기 되었다가 번데기 되었다가 또 나비 되었다가 그것으로 끝장이 이제 나비가 되면은 알 실어서 이제 자기는 죽어버리죠. 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비 종류들 다 그래요. 화생은 없다가 갑자기 있는 거 그런 종류들이요. 천상이나 지옥이나 다 거기에다 화생으로 많이 가지요. 천상에도 욕계천만 화생이 아니고 색계천 이상은 전부 다 화생이래요. 욕계천은 벌써 이 성교 정욕으로 이렇게 된다 해서 욕계천 아니요? 욕계천에 그거는 천인들은 부모가 있지만 다른 데는 색계천 붙어서는 부모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가서는 유색입니다. 세계 유에 윤회하는 장전도가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남을 말미암기 때문에 장전도라는 장애란 말이에요. 벌써 형체가 있는 것은 물질이 있는 것은 장애물 아니라요. 색이라는 것은 지뢰의 성질이 있죠. 지뢰의 변계. 색의 개념을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뢰. 그러니까 유색이니까 그렇죠. 지뢰. 다 자기의 형질을 가지고 장애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럼으로써 변교를 해요. 지대와 변교가 성질인데 여기서 지대가 바로 장전도라. 장이란 말은 지대의 뜻이라요. 책은 지대의 성능이 제일 강하죠.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고체. 단단한 덩어리. 덩어리가 있어서 이물체와 이물체가 서로 지대가 있어도 막히잖아요. 서로 통하지를 못하죠. 허공은 통하지만은 물체는 서로 자기 두 손도 지대가 있어서 안 통하잖아요. 막히는 거. 그런 유예랑은 막힌다는 뜻입니다. 막을 막힐 유자요. 여기서는 장애라는 것과 같은 말이요. 그런 장전도가 있기 때문에 집착의 화합이에요. 책이라서는 집착성이 제일 강한 거지요. 고체가 되었기 때문에 84,000의 정료 난상을 이루나니 고체가 제일 중하고 책에서는 책도 고체뿐만 아니죠. 책이 고체만 책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책이라요. 액체도 책입니다. 이거 기체까지도 책이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도 하나가 책입니다. 이게 지수화풍이 다 책 아니요? 지수화풍 이건 지가 되고 이건 수가 되고 여기서는 화풍이죠. 뭐 별것 있어요? 화는 고체에도 통하고 약간 액체도 통하고 연소가 되는 연기 나가지고 불기운이 저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게 기라요. 기 기체요. 그게 다 책이요. 84,000의 정료 난상을 이루나니 정료라고 하는 것은 별 따위더래요. 별이 반짝이는 것이 어디의 것이죠? 뭐 팔대 불과 사이에 든다고 유질년 뒤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위에 그 별이 반짝반짝 보인다고 하나 가보니까 반딧불 같은 것이 위에 천장에 암벽 천장에 쭉 있더만 그것도 팔대 불과 사이라고 싱겁더만 말이야. 배 타고 다녀요. 그 동굴에. 그런데 이제 위에 암석에 정류가 배기했어. 정류라. 그것도 일종의 반딧불 같이 캄캄할 때 그거는 속으로 들어가면 캄캄하니까 캄캄하니까 그 야광같이 여러 수천 개가 이 암벽 위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팔대 불가사의 세계적으로 불가사의로 그걸 관광으로 구경 다니고 있잖아요. 나도 멋머리고 가봤더니 그런 거라. 정류 같은 거예요. 정류. 그와 같기 때문에 유색상, 색상이 있는 관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휴구와 정명이 그 유가 충세가 아니라 휴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구라 하고 좋은 것을 휴라고 하지요. 가령 기흉이 휴구라요. 이걸 휴라고 하고 이건 구라고 하고 휴구. 휴구는 바로 기흉이다. 기흉. 그러니까 길성 또는 악성 그런 거, 흉성 같은 거. 정명이라서는 태양이나 또 저 뭐요 달이나 그런 것들이 다 별들이 다 정명이라 해. 좋은 별, 나쁜 별. 태양도 일식월식 하거나 해서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게 다 휴구정명에 속합니다. 휴구정명의 그 종류가 흉색한다. 1월 성신이 길한 것을 휴라하고 아름다울 휴자요. 길할 휴자. 흉한 것은 허물구자 구라고 해요. 반딧불이나 또는 조개 구슬도 다 그런 유라요. 야광으로 보이는 것도 다 휴구정명 아까 말하는 유색이라요. 유색중생이요.
열반경에 그 80 귀신이 나오죠. 귀신 종류가 80 귀신이 다 유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류가 되었다고 했죠. 열반경에 그 정신 그게 이제 아무리 그것들이 신기하고 또는 신비롭지만은 이 윤회전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것들도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별들도 별 떨어진 거 보이죠? 밤에 보면은 별이 착 떨어진 것도 보이죠. 별도 별거 아니라. 두 번째 가서 이제 다섯 번째 가서는 무색이라요. 무색 종류. 세계 소산하고 윤회하는 혹전도를 말미암기 때문에 어두움의 화합에서 어두우면 색깔이 안 보이죠. 밝을 때라야 색깔이 보이니까 어두운 암흑에 어울려가지고 84,000인 음운난사 음침하고 잘 안 보이는 숨은 거 숨었으니까 무색이죠. 그런 난상을 이루나니 그와 같기 때문에 무색갈람이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공산소침들이 그 유가 충색하니라. 공산소침은 소산윤회라고도 하지요. 있는 것을 싫어하고 공에 집착해가지고 몸을 소멸해서 없는 데 돌아가는 것이 그게 소산윤회인데 그런 것들이 다 혹전도라요. 무색계 천에 태어나려고 무색계의 그 도를 닦는 그 유도들 미하고 또는 어두워서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색계 천이 최고 열반으로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헤매공에 의지해요. 공이라서는 헤매한 거죠. 별빛, 달빛 때문에 허공이 밖에 보이지 원래 허공 자체는 어두운 거라요. 그래서 염류 귀무하여 헤매공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도 닦으면 몸이 있는 것 싫죠. 몸이 큰 고통 근본이니까. 그래서 유를 싫어하고 무에 돌아가 몸이 없는 상태가 무색계처럼 몸이 없는 데 돌아가가지고 헤매공에 의지해요. 어두운 허공에 아무도 생각이죠. 그것들도 무색도 난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무색이건 유색이건 다 난상이 근본이에요. 저 그 전에 문수장에 가서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징하면 성국통하고 다 생각으로 되잖아요. 상징에 천국토하고 문수장에 이거는 통 비판할 때 지각은 뇌중생이라. 그러니까 국토도 생각으로 되었다는 거다. 아니요. 문수보살이 이런 말씀 했죠. 부처님께 생각이 가라앉은 그것이 바로 국토라. 그렇기 때문에 유를 싫어하고 무에 돌아가서 설령 무색이 된다 해도 그거 다 생각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다 난상이라. 예? 지각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것들은
중생이고 지각작용이 조금 아주 무기같이 무기같이 그냥 깔아져가지고 아무 배가리가 없는 작용이 두드러지지 못하는 것은 국토가 되는데 국토도 유색과 무색이 있지요. 책개천은 유색의 국토고 무색계는 무색의 국토지요. 무색계도 일종의 국토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난상이라 음운난상. 그래서 몸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없는 데 돌아가서 어두운 허공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음운난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공산소침이라고 하지요. 공산소침이라서는 공매에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해서 이 의식이 의문에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의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이 의문한 의식이거든. 그래서 그걸 공산소침이라고 합니다. 공산이라는 말은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없는 데 돌아가니까 없는 것이 공하뇨. 회매공도 공이고 공산소침이 바로 무색계 유도 따위들 몸은 없지만은 그 의식 상태가 음원한데 잠재의식처럼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깔아진 상태들 그걸 공산소침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소침은 두 가지로 설명도 하지요. 무색계를 공산소침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허공의 그 종류들을 또 공산소침이라 하이다. 허공에 공기 같은 것도 공기가 모였다가 이쪽에 모였다 흩어져 버리고 딴 것으로 분산해 버리면 그것도 공산소침의 일종이라요. 공기는 또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는 유상입니다. 생각이 있는 거. 세계 망상으로 윤회하는 그림자처럼 그림자 전도를 이남을 말미암기 때문에 기억의 화합에서 84,000원 잠결난상이 이루어지나니 그것도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몰래 잠복된 거죠. 그러니까 잠결한상은 암암리에 몰래 맺힌 그러한 잠겨가지고 맺힌 잠복된 그러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로 말미암아 유상 상이 있는 생각이 있는 갈라미 국토에 유전하여 친귀와 정령이 그 유가 충세가 아니라 귀신들이요 귀신이나 친귀나 같은 말이죠. 그건 망상이란 말은 본래 형상이 없는 거죠. 사람 보기에 없지 않아요? 귀신의 형체가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업에 따라서 귀신 보호를 받아가지고 윤회를 하거든. 그림자같이 그림자라서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다 해서 그림자 전도라고 한 거예요. 표현을 묘하게 했죠. 망상이니 허영이니 이 망상이라는 이 상자 또는 허영이라는 영자 이 자를 따가지고 영전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망상 윤회 또는 영전도 그래서 이 자 따고 이 두 자 딴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전 같은 거 오래놓고 위패 같은 거 붙여놓으면 거기에 와요. 그것이 이제 친구달 때 방자 구달 때 그 사람 나이 이렇게 적어놓고 삼배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있어서 뭐라 뭐라 하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막 춤추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이제 그 거기에 그림자에 붙은 거라 허영에. 그러니까 위패를 잘 써놓으면 위패에 가서 귀신이 붙거든. 친주에다 친주다 이렇게 해놓으면 친주에 붙고. 저런 것도 이렇게 찾고 부처님 불령이 붙는 거예요. 부처님을 조성하고 거기다 예배하면 불령이 붙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친장들에게 벌받지. 존경하면 복을 받고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벌받아요. 서울에서는 이교도가 가끔 가다가 4월 초파일만 되면 절 불태우고 그러대요. 그놈들은 틀림없이 무관지옥에 갈 거예요. 예? 이번에도 그것이 서울에 삼성함에 총각 타버리고 본원정사에 나한전 대웅전 다 타버리고 화계사도 그것이 불이 났는데 그런 조기 진압이라서 다행히 화재를 크게 면했고 그제도 삼각산 도봉산 쪽에 제장님과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초파일 것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몰라서 모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문화재인데 재산 소모가 되는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한테도 영향이 있는 건 줄 몰라요. 걸프전쟁 나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말리 타국이지만 영향이 있던데 우선 석유부터 것이 불때기가 곤란해가지고 걸프전쟁 때 상당히 이거 좀 석유값도 좀 파동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다 우리가 한국 국토에서 살면은 그다 영향이 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기억을 하거든. 사람처럼 보고 듣고는 사람같이 통하지는 못해도 그것들도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아들 딸에게 제사를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제사 안 지내주고 그냥 기독교 믿고 그냥 제사를 안 챙기면 그 부모가 대단히 섭섭하게 여긴다거든 귀신이. 그래서 유령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추룩제 같은 것 천도제도 필요한 거라요. 그 귀신에도 어떤 정감이 있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우리 사람처럼 어떤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생각에 붙어가지고 그놈은 84,000 잠결난산 귀신이 꼬우면 이렇게 뭉치거든. 장자 남학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요 옆에 가서 잣나무도 되고 노나무도 되었지 않아요? 그리고 장성에 가서도 천하장군 지하장군에도 거기도 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같이 만들어 놓으면 장성 돌장성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잠결난상이라 거기에 잠복된 난상입니다. 그만합시다. 다 못하겠네.